안녕하십니까.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로 있는 임수입니다. 먼저 이달의 연구로 선정해 주신 이렇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, 저희가 이번에 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비만 인구가 늘고 있고, 특히 우리 한국인도 예외는 아닙니다. 특히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운동량은 줄게 되고 또 식사에 대한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이러한 비만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적절한 치료 약제가 부족한 게 현실이었습니다. 다행히 저희가 2021년도에 승인받은 그러한 비만 약을 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다국적인 연구를 크게 진행하였고 그 연구 결과가 란셋 다이비티스 앤 메타볼리즘이라고 엔도크리놀로지라고 비교적 좋은 잡지에 실려서 아마 이달의 연구로 선정이 된것 같습니다. 본 연구는 일본의 유명하신 타카하시 가도와키 교수님 팀과 한국에는 저를 대표로 하는 많은 연구자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, 저희가 사용한 약제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이제 곧 출시될 약인데,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이라는 장 호르몬을 기반으로 한 약입니다. 우리 몸에서 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의 용량을 올리면 식욕 중추에 작용해서 이 포만감을 유지시켜 주고 이러한 배고픈 기분을 줄여 주어서 음식을 봐도 찾지 않게 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고, 또 위장관의 음식 배출을 지연시켜서 우리가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좀 길게 그 포만감을 유지시켜 줘서 음식을 더 빨리 찾지 않게 하는 효과로 잘 알려져 있는 약입니다. 저희가 이 약을 68주 동안 비만인 일본인과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처방을 하였고, 비만의 기준은 체질량 지수 27 이상은 보통으로 되는 사람들로 하였습니다. 연구 결과를 같이 살펴보면,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저희가 두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. 1.7mg와 2.4mg를 썼는데, 당연히 2.4mg에서 82.9%의 환자가 5% 이상의 체중 감소를 보여주었고, 60% 이상에서 10% 이상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주어서 두 자릿수 이상의 효과를 크게 보여준 그러한 연구고, 전체적으로는 거의 13%에 가까운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. 현재까지 나온 비만 약 중에 두 자릿수를 보여준 약은 이 약이 처음이었고, 또 동아시아인, 즉 한국인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잡지에서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한국인 비만 환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, 비만 환자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, 이제 치료 효과를 우리 환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뿌듯하고 매우 자부심이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약은 아직 출시는 안 되었고, 2023년도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약을 통해서 많은 우리 한국인 비만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, 오늘 제 연구 결과를 이상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달의 리서치로 선정해 주신 여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, 다음에 더 좋은 연구로 찾아뵐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